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물리치료사 이강희입니다. 오늘은 정강이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 가지 동작 알아보러 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앞 정강근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요. 자, 무릎을 세워서 앉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앞 정강근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이대로 15초 정도 계셔주시면 되세요. 15초 정도 지나면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주시고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칭 해주셨으면은 앞 정강근에 대한 운동을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앞쪽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오는 통증이 많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때도 똑같이 발목을 들어 올려 줄 건데 발가락이 이렇게 젖혀지거나 이렇게 오그라들어지거나 하시면 안 되시는데 그래도 발가락이 너무 젖혀져서 운동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시면 차라리 발가락을 오므라뜨린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나아요. 자, 발목을 위로 수직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쭉 들어 올리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반복하실 건데 15번씩 이것도 3세트 정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긴 짧은 종아리 근육들 운동할 거예요. 자, 이때 발목에서 45도 위로 올려주실 건데 새끼발가락으로 살짝 새끼발가락 쪽으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때도 새끼발가락 쪽으로 올려주시는데 발가락들이 이렇게 젖혀서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차라리 발가락을 오므라뜨린 상태에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올려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번엔 뒤정강근 운동인데요. 엄지발가락 쪽으로 45도 정도 밑으로 내려주시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발가락이 너무 오그라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똑같이 모든 운동은 다 15번씩 3세트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강이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운동 방법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